육룡퉁 구독과 좋아 바람 핀다는 거 사실 알고 있었다. 맨 처음엔 모른 척했다. 읽고 싶지 않아서. 너가 너무 좋아서. 하지만 모른 척할수록 그의 바람은 점점 커져갔다. 강예림! 어? 내가 밤엔 연락하지 말라 그랬잖아. 그렇지만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돼서. 하, 너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해? 하지 말라 했으면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. 미안해, 하윤아. 말해봐야. 너랑은 정말 말이 안 통해. 아까 소리쳐서 미안해. 순간 화나서. 근데 너... 오빠! 여기서 뭐해? 빨리 가자! 나 먼저 갈게. 좀 이따 전화할게. 잠시만! 응? 아니야. 비웃음 당했다.